오늘은 한약재로 널리 잘 알려진 맹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문동은 뿌리가 보리와 비슷하고 잎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다 하여 맹문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서식지는 방그늘이나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나무 아래 및 계곡가 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맹문동은 맹문동과 비슷하나 잎맥의 수가 7에서 11개로 11에서 15개의 맥이 있는 맹문동과 구별됩니다. 수입산 및 중국산은 이물질과 오염물질로 찌든 경우가 있어 유해성 문제로 오히려 몸에 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효도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국내산과 잘 구분해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국산은 굵고 살이 많으며 표면이 깨끗하고 윤기가 나게 됩니다. 또한 주글주글하거나 울퉁불퉁한 것과 끝부분이 뭉툭한 것이 국산 상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어오면 자연에서 직접 채취해서 법제해 쓰는 게 좋습니다. 맹문동 자체는 성미가 달면서 쓰고 차가우며 폐와 심장 위에 작용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뿌리를 캐서 오랫동안 장복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천수를 누려 무병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를 잘 통하게 하며 피부의 색깔을 윤택하고 생기있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 면역 증강작용과 항인플루엔자균 억제작용, 뇌세포 보호작용, 혈당 및 혈압 강화작용, 폐결핵균과 대장균 대해 강한 억제 반응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맹문동은 기관지와 폐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폐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다 하여 열이 나는 증상과 여름철 더위 먹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위나 소화기관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피를 토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체내에 오랫동안 침전된 노폐물과 독소를 깨끗이 잘 배출시켜줍니다. 천식이 심한 노인이나 폐수술을 받은 환자는 겨울을 이기기 위한 처방약으로 이 맹문동을 차로 많이 이용해 쓰기도 했습니다. 기침과 가래, 폐결핵 등의 만성기관지 질환에는 말린 맹문동 하루 10g씩 물로 달여 꾸준히 복용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몸에 냉증이 심하신 분은 대추나 생강을 넣고 산재나 환재를 만들어서 매일 조금씩 복용해도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맹문동의 꿀을 4에서 10g을 첨가해서 물로 달여 먹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욱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학 논문 자료에는 관상동맥의 혈류량 촉진과 심장근육의 결혈증의 보호작용이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장근육의 수축력을 개선하고 진정작용을 나타내어 심장이나 심부전증에 쓰이기도 합니다. 임상보고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여러 명에게 맹문동을 탕제로 하루 3회씩 3에서 18개월 복용했더니 큰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간염과 폐결핵, 당뇨병, 만성위축성이염을 앓는 사람들도 유효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참고로 동국대학교 맹문동 탕제는 신장과 간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체중 증가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서 기도 뮤신의 생성과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대한한의학에서 맹문동 추출물은 스코폴라민으로 유도한 기억력 감퇴를 막고 대뇌조직으로부터 뇌신경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맹문동탕을 생지에 투여하였을 때 면역세포 활성을 유의성 있게 증강시켰으며 림프구에서 생성을 현저히 촉진시킴으로 면역조절 능력이 있음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맹문동은 면역세포의 활성 및 백혈병세포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맹문동은 신경세포주에서의 세포사에 대해 뚜렷한 억제 효과를 보이고 치매 및 기타뇌의 퇴행성 변화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때 추가 약재로 당귀와 생지황, 원지, 인삼, 황기, 감초, 생강 등을 배합해 입기한 신탕을 만들었으면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당뇨 혈당에 관한 실험에서는 토끼에게 하루 0.5g을 연속 4일간을 투여하면 혈당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 당뇨에도 유효함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맹문동은 덩이 뿌리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하고 뿌리 중심부에는 딱딱한 심이 있습니다. 이 묵심부는 꼭 제거한 다음 햇볕에 말려 사용하면 되고 이를 거심 맹문동이라 합니다. 약재의 묵심부를 뽑아버리는 이유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옛고서의 맹문동의 묵심을 제거할 때는 물이나 용매에 담궈서 빼면 약효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왓장이에 약재를 올려놓고 말려서 녹진하게 될 때 묵심부를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또는 약재의 중간을 끊어서 목심부를 뽑을 수도 있으며 절구에 약재를 넣고 직접 뽑아내거나 불에 살짝 구워서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잘 밀봉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되고 또한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린 약재는 5에서 10g의 물 1리터를 넣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서 달여 마시면 됩니다. 또한 맹문동을 살짝 태워서 차를 끓이면 구수한 맛이 나게 되고 소량씩 넣고 식수로 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고민하시는 분과 더위를 많이 타고 몸에 열증이 많으신 분들은 꾸준히 먹으면 큰 효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맹문동 150g 정도를 소주 1리터에 붓고 6개월 정도 찬 곳에 두었다가 소주잔으로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맹문동은 차가운 성질의 약재이므로 배가 차면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관동화와 황기 붕어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하며 비위가 허하고 위암에 담음 습탁이 있는 사람과 임산부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